우리가 익숙한 네박 리듬을 쪼개봤는데요. 뭐 5, 6, 7등 다양한 박자를 동일한 원리로 쪼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듬의 일부분만을 쪼개서 나만의 리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연주하는 6박도 쪼개면 12박이 되겠죠?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연주하고 있는 리듬의 끝부분만 쪼개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굿거리를 연주하면 이렇게 될 텐데, 섹션에서 뮤트 대신 리듬을 쪼개서 장면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13, 14, 15. 이렇듯 리듬을 쪼갠다는 원리와 관점을 익히면 더 섬세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리듬을 쪼개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이 쳐야 되는데요. 때문에 더 빨리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레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